아름다운 대한민국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산이다. 백두산 서백대에서 본 천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조종산이자 성산이라 불린다. 평균 수심은 213m이며 최대 수심은 384m이다. 천지의 맑은 물은 압록강과 두만강, 중국 송화강의 원류가 된다. 천지의 물은 서해로 흘러 백령도에 다다른다. 백령도의 명성 두무진 기암은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다. 두무진은 백령도 북서쪽 약 4km에 걸친 해안선을 따라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비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높이 50여m의 규암 절벽을 일컫는 이름이다. 석양의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두무진을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와 조물주의 솜씨에 정신을 잃고 무아지경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 돌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0평방미터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 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와 서도 간의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로를 이룬다. 대한민국 영토 우리 땅 독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곳 한강.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는 곳.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이다. 세계문화유산 동굴은 동굴은 능제의 변화와 조선왕조 500년의 부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조선태조 권은능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법주사. 법주사는 사적 제503호로 지정된 사찰이다. 국보 제55호 팔상전이다. 국보 제5호인 쌍사자 석등도 자리하고 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한 해령포. 해령포는 명성 제16호로 사진작가들이 가장 찍고 싶어하는 곳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곳은 경상북도 청송 주산지인데요. 버드나무와 구름, 안개와 바람, 단풍과 신비를 담아 흔들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산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